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발 컨텐츠는 쓸만한 4인승 스포츠카를 말씀드릴게요. 인터넷 레전드 버터 스포츠. 여기 보시면은 4인승에 람파다티 쿠모드라고 있을 거예요. 가격대는 170만 달러부터 127만 달러까지. 그리고 이동수단 제어는 훌륭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스토리 모드에서 리뷰를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알파 로메오라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브랜드 차량이에요. 먼저 저 멤버로 보시면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프론트 그릴이 가운데 이렇게 모여 있거든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디테일이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가운데 람파다티 마크. 옆에서 보시면은 무난한 세단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휠 디자인이 진짜 독특하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토믹 타이어를 쓰고 있죠. 직선으로 쭉 그어진 옆라인. 그리고 뒷창문도 뭔가 독특합니다. 여기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이 뒤쪽은 안 닫히는 건가? 그리고 뒷모습은 뭔가 좀 낯이 익어요. 이거 실제로 길거리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에게 딸까? 그렇지! 와, 보시면은 엔진 사이즈가 생각보다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그리고 내부 공간은 살짝 협소해 보여요. 마이크리 덩치가 큰 것도 있지만 뭔가 조금 불편해 보이는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뒷좌석 같은 경우는 꽤나 넓어요. 마이크리 의자를 조금만 뒤로 당겨도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뒤쪽 트렁크를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그렇게 넓진 않아요. 그냥 딱 이 정도 크기. 내부에는 스포티한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것이 바로 람파다티의 핸들. 보시면은 마크 주변에 크롬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버튼 같은 옵션들이 상당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감성. 그리고 이쪽에 시동 버튼. 그리고 센터 페시아 같은 경우 대각선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편해요, 쓸 때는. 다음에는 구동 방식을 볼게요.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부드럽게 가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그리고 70마일에서 살짝 걸렸다가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70 넘어가는 순간부터 가속도가 약간 줄어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100마일 돌파, 그리고 보시면은 110마일. 이 정도면 무난하죠.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100마일 정도에서 브레이크 살짝 밟고 왼쪽으로. 와! 아니? 핸들링 각도 진짜 좋아요. 왼쪽, 왼쪽, 거의 슈퍼카 수준으로 핸들링이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오! 여기서 왼쪽, 오호! 왼쪽, 오호! 핸들링 각도 진짜 좋아요. 이 차량의 특징은 코너를 진짜 빠르게 탈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전혀 속도에 손실이 없었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바로 굿. 그렇다면 이제 엔진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 범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밑에 있는 범퍼가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좀 더 스포티하게 바꿀 수도 있고요. 카본 볼트 레이스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 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풀어! 그 다음에는 머플러 볼게요. 머플러는 듀얼 라운드 머플러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후드 볼게요. 후드 종류는 무려 18가지. 그리고 전부 다 스포티한 것밖에 없어요. 진짜 멋있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2차 미들 흡입구 달아줄게요. 경적은 루프에서 아무거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이번에는 상징 볼게요. 의외로 상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차량도 상징이 있습니다. 람파다티 레이스 달아줄게요. 다음에 미러는 카본 미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머드가드 레미테 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달아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붕 볼게요. 지붕도 마찬가지로 다채롭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카본 환기구와 보텍스 핀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커트. 스커트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레이싱 스커트 달아줄게요. 이번에는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와, 종류 진짜 많네요. 25가지. 그리고 보시면은 이상한 것들이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차 색상 GT 스포일러 달아줄게요.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사드맨 휠. 휠 같은 경우는 바꾸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영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렁크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다음에는 차량의 내부도 보겠습니다. 후미나 출발 발사. 한 발. 자, 한 발에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오, 확실히 빨라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60마일 돌파, 7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가속력 나쁘지 않아요. 진짜 빠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0마일 돌파. 우베르마트 사이퍼랑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스탠스는 내렸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아, 이거는 이길 수가 없네요. 사이퍼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 볼게요. 여기 넘어갈 거예요. 스타트! 보시면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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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는 거뜬하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자랑스러운 국뽕카. 다음에는 내리막길. 내리막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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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로드킬! 이번엔 제가 기차에 한번 치워보겠습니다. 뒤쪽에는 제가 구조물을 따로 설치해놨고요. 기차에 치면 전 날아갈 거예요. 얼마나 멀리 날아간지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그렇지! 쾅! 제 차가 찌그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중에 떠올랐는데 높게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리고 자동차는 전부 다 박살이 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여기까지!
오 마이 갓. 이람들의 입에는 제가 스턴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있는 원통을 돌아볼 거예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굉장히 잘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와우. 다음에는 내리막길을 한번 가볼 거예요.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출발. 날아가면 안 돼요. 날아가면 안 돼요. 날아가면 안 된다니까. 날아가면 안 된다니까. 아니 이런. 그렇다면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차를 잘 모르는데 성능 괜찮은 차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